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내년 2월 정도까지 볼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한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결된 게 해주셨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건 항상 우리가 안고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하는 가장 분위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의 가장 큰 핵심은 관세예요. 관세가 인하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2015년도, 16년도 그 시기,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어닝 리세션, YY로 마이너스에 돌입했던 시기였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와 다르게 반등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밸류는 상당히 부담되고 있다고 그쵸. 보시면 될것 밸류 같아요. 부담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 중국 증시가 3,000포인트를 넘었어요, 상해 종합이. 그 요인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인민은행이 1년 만기 MLF 금리를 인하를 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무역 장벽 축소, 가치 뭐 공급망 개선, 보호무역 반대, 대외개방 확대. 특히 이제 대외개방 확대에 관련돼가지고 시장개방 확대라든지 구조개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에서 핵심적인 사안들이 일부 일단 뭐 온건하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관계 잘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개방을 좀더 확대하겠다는 뜻은 이게 이제 뭐 금융서비스 개방이라든지 이게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새삼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기대서 좀 반등을 줬고, 중국만 올라가면 뭐 중국만 좋은 거겠구나라고 하는데 여타 국가도 다 올랐고, 그다음에 미국의 시간의 선물도 뭐 보합권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 그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 증시의 이제 밸류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악재 성질로만 나와도 시장의 상승이 크게 축소될 수가 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탐재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미국과 우린 약간 다른 그렇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뭐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않으면 우리 증시는 요 정도 부근에선 계속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은 그 의견을 계속 가져가시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그렇죠. 2100선도 넘어서 버리고 2140선까지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원래 예상은 다음 주 정도에 2100선에 안착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속도가 그러냐면, 빨랐네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나올 만한 게 미중 간의 무역협상 일정, 정상회담 일정.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원래 이제 APEC이 진행됐으면. 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서 2100선을 안착하고 연말로, 월말로 갈수록 그다음에 이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좀더 올라가 주는 215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벌써 다 왔어요. 참 그러니까 빨리 맨날 가네. 틀리죠, 제가. 아무튼 뭐 그것보다 그런 식의 속도가 빨라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부담을 가졌던 주변 이슈에 대해서 일단 뭐 브렉시트도 내년에 연기됐고 그다음에 무역 분쟁도 일단 여기 서명을 하고, 근데 주목할 게 뭐냐면 12월 15일 날 관세 발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글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 올버스 미 상무장관이 얘기했던 거, 11월 14일 날그 자동차 관세부가 이걸 연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시장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여보세요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 주변 여건들은 상당히 뭐 불확실하게 유입됐던 부분들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연말 쇼진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바닥, 미국은 밸류 부담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에 의해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수급 심리와 수급이네요. 네, 그렇죠. 좀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오늘 엘러간이나 멀란 같은 이제 바이오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장시장 확인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로칩 테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실적 발표도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 좀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마지막에 몰아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점도 꼭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쪽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는 게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에선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상해 종합지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이 흐름에 힘을 타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도 후장에서 더 많이 힘을 받았던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생지수 역시 홍콩 쪽의 움직임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수 자체는요. 이게 좀 기술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오늘 12.4포인트의 상승으로 2142.64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고점 부근의 마감입니다. 고점 마감이네요. 3.73포인트의 상승으로 672.18포인트. 이 장중의 변동폭이 그렇게 컸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670 선을 종가상으로 보여줬다는 게 가장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3,300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코스닥에서도 287억 원의 매수를 보였다는 점. 요즘에 항상 기관 쪽에 매수는 들어오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오늘 요런 움직임도 나타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의 움직임이 참 1,200원을 얘기 했을 때가 상당히 얘기가 좀 있었는데 1,157원의 움직임이 외환시장에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